addictive in this.
네, 반갑습니다. 고신대 장기식 연구소 신호식입니다. 제 11차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또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기식 연구소 제11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기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페일드 그라프트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진료하시느라 또 연구하시느라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11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강의를 맡아주신 울산의대 생의과학 연구소장이자 또 생명연구원장이신 이종수 교수님, 그리고 맡아주신 이막 장기이식센터 소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원내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관사로 수고해주시는 문영환 교수님과 성황희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이종수 교수님은 급성 신손상과 분야에서 선천성 면역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또 활발한 또 학술결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종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막 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께 세미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존경하는 이종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북한대 졸업하시고, 동대에서 학위 받으셨고, 하버드 이스라엘 익센터에서 연수하셨고요. 그다음에 최근 저 대한신장학회 회장님 맡고 지금 대한신장학회 부울경 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식 면역학 분야에 아무튼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십니다. 육산대학교병원의 신장외과 교수로 지내고 생명연구원장, 그다음에 생의과학연구소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픽은 Management of Field Graft라는 제목으로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화면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페인드 그라프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교수님, 죄송합니다. 내용인데요. 화면에 그 슬라이드 공유가 안 돼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은 공유가 되나요? 지금 교수님 얼굴만 보입니다. 슬라이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눌러야 되나? 예, 밑에 화면 공유 번. 됐습니까, 공유? 예, 교수님 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페일드 그라프트 매니지먼트는 사실은 이제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아주 낮은 근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들마다 사실은 다양하고 좀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또그 실제 이제 굉장히 knowledge gap이 있는 그런 분야라서요. 오늘은 이제 실제 리얼 월드에서 필드 그래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0세 여자 환자였는데 14년 전에 그 다른 병원에서 뇌사자 장기 공역 이식을 받았고요. 저희 병원에 한 5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페일링 그라프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식병 기능이 점점 소실되어서 한 1년 반 전부터는 복막 투석을 다시 재개했는데요. 이 환자에서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어떤 강도로 언제까지 투여를 해야 될 건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환자가 재이식을 할 가능성, 그 다음에 재이식 할 시기, 센스티제이션 여부,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지속함으로써 올 수 있는 합병증,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Failed allograft는 사실은 이식의 역사가 길어짐으로써 이제 점점 투석하는 환자들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웨이팅 리스트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Failed allograft가 있는 환자들은 액티브 트랜스플란트 환자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플란트 나이브 투석 환자들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두 배 정도 높은 걸로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의 중단이라든지 알로그라프트 네프렉토미가 센스티제이션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인디케이션을 하는지, 면역 억제제를 언제 중단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Failed allograft에서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게 되면은 그 graft intolerance syndrome으로 인해서 allograft nephrectomy를 야기하고 이 allograft nephrectomy는 sensitization을 아주 증가시킬 수 있는, 또한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sensitization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우선 allograft nephrectomy가 sensitizat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ailed graft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Alloantigen의 소스로서 크로닉하게 인플라메이션을 야기시키고 또한 그 Failed graft에서는 HLA class 1이 아주 지속적으로 expression 됩니다. 따라서 preferably 블러드에 있는 클래스 1 알로 안티바디를 흡착시키는 그런 개수통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지금보다는 과거에 그 알로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많이 했는데요. 혈액 투석 환자에서 이제 리테인드 페일드 알로그라프트는 모비티나 모탈리티를 굉장히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면역 억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라프트 인톨러런스 신드롬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역 억제제 쓰는 부담감 때문에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건 좀 약간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1993년에서 한 2002년까지 USRDS 레지스터리를 분석한 데이터인데 한 30% 그라프트 페일드 환자 한 30%에서 알로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라프 페일리어가 1년 내에 있었던 환자, 얼리 그라프 페일리어가 있었던 환자에서는 한 60% 정도에서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 그라프 페일리어 환자 한 49명 정도 환자에서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했던 케이스가 4명 정도 있었는데요. 다 그라프트 인톨런스 신드롬 때문에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남 펑션, 하이퍼큐트 리젝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라프트 인톨런스 신드롬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 미국 의사들 서베이에서 응답자로부터 얻은 결과인데요. 피버라든지 리젝션 사인이 있는 경우 혹은 하이도즈 스테로이드에도 리스판스가 없는 이런 그라프트 인톨러런스 신드롬이 있을 때 대부분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graft intolerance syndrome은 사실은 retained graft에 의해서 fever라든지 local tenderness 또 gross hematuria, CRP가 증가하고 ESA resistance가 생기는 이런 inflammation sign, symptom이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혈액 그 graft failure 후에 혈액 투석 첫해 한 30 내지 50%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Graft intolerance syndrome은 strong inflammation을 동반한 rejection episode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직학적으로도 보면은 cellular rejection finding을 보이고 있고요. Graft intolerance syndrome이 있으면은 endothelial cell을 activation 시켜서 HLA molecule upregulation 시키면서 sensitization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Allograft nephrectomy를 하게 되면은 이런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을 종식시킬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면역 억제제를 끊을 수 있어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좋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반면에 또한 센스티제이션을 증가시키고 이 서저리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전들 보면은 이게 그래프트 네프렉토미 할 때 파이브로시스라든지 어디전 심해서 그렇게 쉽지 않게 쉬운 수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트 네프렉토미 후에 센스티제이션이 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네프렉토미 수술 자체의 프로인플라마토리 이벤트라든지 네프렉토미를 한다 하더라도 베스큘라 패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센스티제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스펀지 이펙트가 사라짐으로써 센스티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알로그라프트 네프렉토미가 독립적으로 드노브 DSA를 발생시키는 위험 인자라는 보고를 한 연구인데요. 제2시기 예정되어 있는 환자들 중에 이제 그래프트 네프렉토미를 한 환자, 안 한 환자, 면역 억제제는 중단하고. 근데 이 연구에서 보면은 그래프트 네프렉토미를 한 환자들은 그래프트 인톨런스 신드롬 있는 환자도 있지만은 프리엠티브로 환자 동의하에서 그래프트 인톨런스 신드롬 없는 환자에서도 그래프트 네프렉토미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프트 네프렉토미를 하고 난 뒤에 5일 만에 이렇게 DSA, HLA 안티바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관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프레폼드 안티바디라고 할 수 있고 스펀지 이펙트가 사라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저리에 의한 프로인플라메트 이벤트에 의한 것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보면은 그래프트 네프렉토미 후에 클래스 1 HLA 안티바디가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소견들을 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페일드 그래프트에서 지속적으로 익스프레션 되는 클래스 1 안티젠 스폰지 이펙트가 사라짐으로써 페리퍼럴 블러드에 클래스 1 HLA 안티바디가 많이 나옴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페일드 그래프트 20년 지나서 20년 지난 환자 이제 심플 엑스레이 소견인데요. 이게 보면은 페일드 그래프트는 사실은 꺼져가는 불씨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씨가 사실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정도가 되면은 오가니제이션 되어 있고 알로제네시티도 없어지고 스펀지 이펙트도 없어진 그런 페일드 그래프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 어쩔 수 없이 알로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했을 때 하이도즈 IVIG를 주게 되면은 센스티제이션을 좀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한 연구인데요. 실제 하이도즈 IVIG를 주니까는 컨트롤군에 비해서 DSA 숫자라든지 강도가 감소했다는 소견을 보고를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급여 이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면역억제의 중단이 센스티제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일드 그라프트에서 면역억제를 중단시키는 것은 인펙션이라든지 말리넌시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카디오바스큘라 메타볼릭 컴플리케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라프트 인톨런스 신드롬을 빈도를 낮출 수가 있고 또 알로센스티에이션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레지듀얼 리날 펑션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는 지속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이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 의사들한테 서베이를 했을 때 면역억제제를 지속하는 이유, 페일드 그라프트에서 지속하는 이유는 이제 리트랜스플란트 계획이 있을 때 그리고 그라프트 인톨런스 신드롬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이유로 답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119명의 환자에서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는 면역억제제를 중단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면역억제제 중단이 그라프트 네프렉토미 없이도 센스티제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 연구입니다. 실제 그 면역억제제를 중단한 그룹에서 이렇게 highly sensitization patient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프 페일리어 후에 sensitiz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면역억제제를 중단하는 경우 아프리칸, 그러니까 흑인인 경우, 또한 그라프트 인톨런스 신드롬이 있는 경우, DQ 애플렛 미스매치 버튼이 큰 이런 경우가 센시티브와 관계가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이 연구에서 면역억제제 중단 후에 아주 late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이렇게 센시티제이션이 증가하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면역억제제를 중단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센스티제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라프트 인톨런스 신드롬도 야기할 수가 있고 알로그라프트 네프렉토미도 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컴파운딩 팩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페일드 알로그라프트를 리얼 월드에서 어떻게 매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이라든지 매니지먼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Failed Allograft Management 가이드라인, Practice 가이드라인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유일하게 National 가이드라인으로 있는 것이 이제 United Kingdom, UK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것조차도 이제 굉장히 그 공고 수준이나 근거가 낮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이제 2014년 이후에는 거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면역억제제를 언제까지 쓸 건지, 어느 강도로 할 건지는 대부분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케이스 시리즈에서 도출된 그런 근거들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인데요. 그러니까
그라 페일리어 후에 처음에 투석을 시작할 때 안티 메타볼로이트 마이 MMF와 같은 안티 메타볼로이트를 끊고 칼신유린 이니비터는 한 4 내지 6주에 거쳐서 서서히 중단하고 그다음 스테로이드는 한 6개월 정도 뭐 한 달에 한 1mg씩 그 테이퍼링 하라고 하는데 이런 트리플 테라피 때 또 mTOR 이니비터를 쓸 때도 mTOR 이니비터 먼저 끊고 칼신유린 이니비터 한 달에 3단 반 사이 이렇게 끊고 또 mTOR 이니비터나 PD를 쓰는 경우에는 mTOR 이니비터를 한 4 내지 6주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끊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천천히 한 6개월 만에 끊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수년 전에 이렇게 이런 리코멘데이션을 했는데 조금 그 면역제제 투여 기간이 좀 짧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UK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여기서 리코멘데이션 한 거는 처음에 이제 칼신유린 이니비터나 시롤리무스를 먼저 즉시 끊고 그다음에 MMF나 아자사이오프린 같은 안티메타볼라이트를 한 3개월에 거쳐서 중단하고 제2식이 예정돼 있는 그런 경우는 한 1년에 거쳐서 스테로이드를 유지하는 서서히 이제 뭐 유지하는 그런 그리고 제2식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한 6개월 만에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아웃하는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저희 병원에서 그라프트 페일리어 후에 면역억제제 위닝 패턴을 보면 의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CNI 칼신유린 이니비터와 스테로이드 조합으로 대부분 했고요. 칼신유린 싱글로 스테로이드 싱글로 하는 경우도 한 케이스씩 있었고 면역제제를 완전히 그냥 즉시에 중단한 경우 이 경우는 아마 그라프트 얼리 그라프트 페일리어 있어서 아마 그라프트 네프렉토미 했던 그런 경우 같은데 한 세 케이스 정도 있었습니다. 칼신유린 이니비터는 평균 한 7개월 정도 썼고 스테로이드는 한 평균 한 12개월 정도 쓴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스터디는 그러니까 vascular thrombosis와 같은 non-immunologic cause로 early graft loss, 그러니까 이식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내로 early graft loss가 있었던 환자에서 알로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즉시에 시행하고 면역억제제를 한 3개월 동안 유지한 군과 면역억제제를 바로 중단한 군을 비교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면역억제제 프로토콜은 트리플 세라피를 거의 풀도즈로 하였습니다. 면역억제제를 이렇게 풀도즈로 유지 3개월 동안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런 센스티제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봐도요.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리트랜스플란테이션이 계획되어 있는 49명의 페일드 그라프트 환자들에서 이제 면역억제제를 한 3개월 내로 중단한 군과 3개월 이상 아주 길게 썼던 군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썼던 군은 그 중앙값 한 357일 정도 이렇게 썼는데요. 보게 되면은 면역억제제를 오랫동안 3개월 이상 썼던 그룹에서 리트랜스플란테이션 레이트가 훨씬 높았고 센스티제이션도 좀 적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그 다중 분석에서는 면역억제제를 길게 쓰는 것만이 유일하게 센스티제이션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그 면역억제제 길게 쓸 때 걱정하는 인펙션 related mortality라든지 all cause mortality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면역억제제를 정말로 얼마나
어떤 강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리트랜스플란테이션 타이밍, 그리고 이제 그라프 페일리어 원인, HLA 미스매치 정도, 그러니까 애플랜 미스매치 버든 이런 것들도 여기서 충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제안된 프로토콜인데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펙션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리트랜스플란테이션 타이밍, 그다음에 이제 그 레지듀얼 리날 펑션의 보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면역제제 투여 강도라든지 기간을 달리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실제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1년 내에 리빙 도너가 있어가지고 리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면역제제 지속적으로 면역제제를 지속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안티메타볼라이트 용량만 한 반 정도 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액티브 인펙션이 있다든지 리커런트 인펙션의 히스토리가 있고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테타, 펌캐스나 이런 것들로 아주 오랫동안 다일리시스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인펙션 리스크 높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칼슘유린 이니비터 중단하고 안티메타볼라이트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도 거의 한 6개월 내로 테이프링 하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 환자, 제가 봤던 환자인데요. 63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한 10년 전에 그 여동생으로부터 이제 리빙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받아서 아주 안정적으로 그라프 펑션 잘 유지됐는데 한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리커런트하게 RPGN, 크레센팅 네프로패시가 와서 그라프 페일 아주 단기간에 6개월 정도 만에 그라프 페일리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남편이 한 1년 내에 장기 기증해서 1년 내에 리트랜스플란테이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1년 내에 이렇게 하게 된 게 이제 남편 직장 문제, 정년 퇴직 후에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환자는 사실은 권고대로 풀도즈 임뮨 서프레션은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올드에이지였고 인펙션 리스크나 이런 것들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라프 페일리어가 왔을 때는 센스티에이션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리커런트 GN 때문에 온 그라프 페일리어 환자였기 때문에요. 타크로리무스를 좀 줄여서요. 트러프 레벨을 한 1.8 한 이 정도, 1.8에서 2.6 정도 유지하면서 한 1년 동안 면역제제 쓰면서 1년 후에 리트랜스플란테이션 무사히 잘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인펙션 리스크가 낮은 환자에서 레지듀얼 리널 펑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꽤 CNI를 칼슘유린 이니비터 한 3내지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쓰는 걸로 리코멘데이션하고 스테로이드도 한 1년 정도까지 쓰는 걸 권고하였습니다. 레지듀얼 리날 펑션 전혀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면역제제 중단하는 그런 리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제가 봤던 환자인데 61세 남자 환자 있는데 21년 전에 부인으로부터 리빙 도너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받고요. 한 18년 동안 그라프 펑션 유지하다가 리커런트 GN으로 한 3년 전에 다시 헤모달리시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환자도 이제 리트랜스플란테이션 계획이 있어서 뇌사자 장기식 등록했습니다. 이 환자도 처음에 그라프 페일리어 왔을 땐 전혀 센스티제이션 되지 않았고요. 로도즈 타크로리무스를 한 1년 동안 썼고 스테로이드를 한 2년 반 동안 쓰고 끊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환자 헤모달리시스하고 쭉그 중간중간 한 2개월, 3개월 만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했는데 첫 6개월 내에는 이렇게 전혀 센스티제이션 되지 않았는데 한 1년 반쯤, 그러니까 타크로리무스 중단하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는 DSA가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클래스 1 DSA가 생겼고 또한 1년쯤 지나서는 이 DSA 강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길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길게 쓰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네, 이또 다른 환자인데요. 65세 남자 환자였는데 부인으로부터 6년 전에 ABO incompatible transplantation 받았던 환자인데 1년 전에 이 환자는 acute T-cell mediated rejection, chronic active T-cell mediated rejection이 와서 이런 late cell mediated rejection이 치료 반응 없이 graft failure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올드 이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제 강도를 그렇게 높이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환자분이 또 리트랜스플란테이션을 원했고 또 사실은 뇌사자 등록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프 페일리어 원인이 이런 이뮤놀로지 그라프 원인에 의한 그라프 페일리어가 왔기 때문에 이 환자도 타크로리무스 스테로이드를 유지했는데 6개월 지나서 클래스 2 DSA가 생겼고 한 1년쯤 지난 시점에는 클래스 1 DSA 그다음에 MFI 값 그러니까 DSA 스트렝스도 상당히 올라간 이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이 환자 그렇다고 타크로리무스를 레벨을 용량을 더 증가시키기도 어려웠고. 참 이런 게 날리지 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 네프렉토미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면역억제제를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센스티제이션이 증가하는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슬라이드로 소개했던 30세 여자 환자인데요. FSGS가 underlying disease였습니다. 이 환자 너무 젊은 환자였기 때문에 리빙 도너는 없었고 뇌사자 제이식을 당연히 계획을 했고요. 이 환자는 PD를 선택을 했고 레지듀얼 리널 펑션 보존할 목적도 있고 센스티제이션 또 억제할 목적으로 꽤 오랫동안 타크로리무스를 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쯤 지나니까는 DSA가 이 환자는 사실은 타 병원에서 이식했던 사람이라서 도너의 HLA 타입이 확인이 안 돼서 DSA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HLA 안티바디가 이렇게 생겼고요. PRA도 증가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어떤 안티바디 스트렝스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페일드 그라프트에서 옵티멀 이뮨 서프레션은 어쨌든 제이식을 기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센스티제이션을 맞게 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그라프트 인톨레란스 신드롬이나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도 당연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페일드 그라프트는 면역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알로그라프트 네프렉토미는 가능한 한안할수 있도록 애써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라프트 인톨레란스 신드롬 예방하는 게 면역제제 어떤 유지하는 그런 옵티멀 듀레이션이나 인텐시티 이렇게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면역억제를 조금 더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사실은
필드그라프트지만은 강한 면역억제가 필요한데 좀 이렇게 면역억제제를 좀 세게 길게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트랜스플란트 네프롤로지스트가 혈액투석으로 간 환자들도 사실은 레귤러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PD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면역제제 세게 쓰면서 투석하면서 어떤 인펙션이 왔는지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보면은 이상결의 암시 팔로우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누가 더 주도적으로 투석하는 의사가 주도적으로 볼 건지 트랜스플란트 네프로지 사실은 환자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투석 의사인데 그 면역억제제를 또 조정하는 사람은 트랜스플란트 네프롤로지스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면역억제제를 좀 과감하게 길게 강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이런 제2식이 쉽게 그 계획된 환자는 사실은 센스티제이션 정도를 이렇게 레귤라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고 면역제 강도를 어떻게 또 어떤 기간 동안 할 건지는 사실은 프로스펙티브 RCT로 이제 그 밸리데이션 돼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아주 유익하고 정리 잘된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 신호식입니다. 오늘 그 강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또 동의가 가는 게 실제로 이식 보는 트랜스플란트 네프로로지스트가 볼 때 그 제너럴 네프로로지스트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까 이제 그라페토미 한 다음에 그 아주 보면 이 DSA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 DSA 그러니까 환자가 페일드 그라프트 된 이후에 그 DSA를 모니터링하는 뭐 빈도나 간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식신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차선책으로 보면 그 그라프트에 대한 그 엠볼라이제이션도 일부 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근데 엠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아직 인디케이션이라든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 색전술에 대해서 혹시 하신 뭐 인디케이션을 잡는다든지 언제쯤 타이밍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엠볼리제이션도 사실은 이게 그 페일드 그라프트라 하더라도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엠볼리제이션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뭐 좀 덜 인베이시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을 야기하고 하는 건 오히려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아까 저희 데이터도 보여드렸지만은 네프렉토미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리 그라프트 페일러 와가지고 뭐 있었던 한 두세 케이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자의적으로 약 끊고 와가지고 했던 경우 말고는 가능한 한 네프렉토미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면역제제 좀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엠볼리제이션도 사실은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을 것 같고 엠볼리제이션의 이점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DSA 모니터링은 보면 페일드 그라프트 환자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PR의 싱글 리드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급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사실은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금 묵시적으로 뭐 그걸 검사 그러니까 DSA 그런 급여 문제를 디텍트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에 한 번, 처음에는 6개월에 한번 하는데요. PRA 스크리닝 비드로 하고
거기서 나오면 이제 다음에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페일드 그라프트 환자에서는 그냥 눈 딱 감고 스크리닝 비드로 안 하고 그냥 싱글 비드로 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어떻게 이제 그 뇌사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뭐 2년에 한 번씩은 아주 오블리게이트리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 병원에서는 따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 따로 환자 불러서 그냥 DSA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PD 환자는 계속 그 제가 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자주 조금 더 자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 저도 한 두 가지 질문 드리려는데요. 이제 그 CGS네 금년 3월인가 나왔던 거기 이제 뭐 제안 가이드라인 이런 거에 보면 이제 1년 내에 이식을 할 수 있느냐, 뭐 또 레지널 펑션에 대한 고려, 인펙션에 대한 고려 그런 거 있는데요. 그거 말고 혹시 기존의 센시디션 정도에 따라서 그 이노소프레션을 차별화해야 될 것이다, 뭐 필요 없다 이런 뭐 근거가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래프트 인톨러런스인지 UTI인지 항상 모르잖아요. 항상 이게 확신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교수님은 좀 방향을 잡으시는지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전 그래프트 인톨런 신드롬은 초기에 말고는 사실 잘 못 봤거든요. 제가 이제 면역제를 좀 오래 쓰는 그런 편이라서 감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프트 인톨런 신드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이게 오토이뮨 디지즈처럼 아주 여러 그러니까 이런 뭐 헤마튜리아나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텐더니스 그런 거 있지만은 마이알지아, 아스랄지아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 베이그한 오토이뮨 디지즈 심ptom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도 조금 감별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면역억제제 이제 그 유지하는 거 차별화되는 거 차별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좀 그 크로닉 안티바디 메디 리젝션 있고 크로닉 안티바디 메디 리젝션 있고 이제 센시티데이션 되고 DSA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젊고 재의식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꽤 높은 강도로 오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펙션 모니터링 잘 하고요. 근데 재의식 올드에이지고 이런 DSA 그 highly sensitized 된 그래프트 페일리어 왔을 때 이미 그렇게 된 환자 같으면은 이식을 재의식을 권하지 않고 면역제제를 그래도 그래프트 인톨런스 신드롬 정도 예방하는 수준으로 좀 빨리 테이퍼링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미국에서 하는 그런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크로닉 안티바디 메디 리젝션으로 페일링 그래프트가 있는 환자. 그러니까 페일드 그래프트가 아니라 계속 그 그래프트 페일리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환자에서 이제 그 벨라타셉으로 스위칭해서 하는 CNI를 벨라타셉으로 스위칭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트 펑션 유지 기간도 좀 오래 가고 그다음에 DSA도 좀 적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가설로 클리니컬 그러니까 소규모 코호트 옵저베이션 스터디는 한 게 있고요. 그걸 RCT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스터디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은 페일링 그래프트 환자에서 좀 이렇게 그래프트 페일리어 오기 전까지 그런 스위칭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한수엽 선생님, 오준석 선생님 뭐 들어와 계신데 혹시 뭐 좋은 말씀,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좀 부탁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 뭐 그래프 펠리어, 펠링 그래프 환자를 저는 투석실에서 많이 보고 있는 편이 되어서요. 사실 이제 가족과 같은 환자들이 이렇게 페일링 그래프터 되면은 최소한 저희는 한 6개월 정도는 테퍼링을 다 시켜서 이렇게 로컬 클리닉으로 좀 보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병원의 투석실이 대부분이 페일링 그래프터 하는 투석 환자로 차버리고 나중에는 신원들은 못 받는 수준까지 돼버리던데요.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이제 스테로이드를 좀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인터달렉틱 웨이트 게인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직 그래프트 텐더니스도 좀 애매하고 할 때 따로 스테로이드를 좀 이렇게 더 빨리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컨트롤하는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구할 수 없을지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았습니다. 뭐 타크로레무스는 그 저용량으로 유지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용량이 이제 그냥 인터달렉틱 웨이트 게인 애프타이트를 증가시킬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5mm 정도나 그 정도 이하로 쓰게 되면은 어쨌든 그것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문제가 되어서 다른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그런 경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환자 중에 그냥 제가 경험했던 한 PD 환자인데 이제 그래프 페일리어 오고 한 3년쯤 지났는데도 되게 그러니까 레지듀얼 리날 펑션이 없거든요. 소변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페일드 그래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아스트랄지아, 뭐 마이알지아 이런 것들을 호소해가지고 사실 뭐 이게 그래프트 인톨런스 신드롬인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환자를 리퍼를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좀 스테로이드도 좀 약간 용량도 올리고 그 다음에 NSAID, 그러니까 환자 레지듀얼 리날 펑션이 없으니까 NSAID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 2, 3년쯤 그렇게 지나다가 이 환자가 다시 그 끊었던 타크로리무스를 한번 써봤거든요. 아주 로우도즈로 한 1mg 정도 써봤는데 그런 증상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 플라시보 이펙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스테로이드 쓰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 같으면은 타크로리무스나 안티메타볼라이트를 로도주로 쓰는 것도 써서 이제 한번 뭐 경과나 이런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손승현 선생님 들어가시 계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고 신원식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신 또 이종수 교수님, 좌장 맡아 주신 또 이박수 소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고만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된 내용 보이시는가요? 아직 안 보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강의해주신 그 이종수 교수님, 또 좌장 맡아주신 이막 소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2차 정기 세미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두 달 뒤에 10월 20일 목요일에 있고 이번에는 저희 대학의 차유정 교수님, 양약교실 교수님 모시고 아직 토픽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면역제 관련 양리 또는 장기 이식 환자에서 이모셔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주제를 정해서 연구할 세미나를 시작할 예정이고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에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10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